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돈도 사람도 수도권으로만 쏠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나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이 수도권으로만 집중되다 보니 이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전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은 172억 5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80%가 넘는 143억 4,700만 달러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광주는 600만 달러, 전남은 1억 500만 달러로 전국 투자 유치 금액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투자 유치 편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비수도권의 비중이 최근 5년 사이에 반토막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기업들의 연구 역량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연구소 비중은 64.8%, 연구 인력 비중은 70%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구 인력 비중이 연구소보다 높은 것은 수도권에 있는 연구소 규모가 그만큼 더 커지고 있다는 걸 반증합니다. 지방 정부와 산업체 그리고 학교와 연구원들을 지역 발전의 핵심 축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역별 인구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 대비 50% 선을 돌파하고 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 GRDP 역시 올해 안에 50%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으로 인적, 물적 역량이 편중되면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은 여전히 장밋빛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상입니다. 광주 지역의 어음 부도율과 대출금 연체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의 광주 지역 부도율은 0.99%로 전국 평균 0.13%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대출금 연체율도 0.42%로 전국 평균 0.31%를 크게 웃돌고 있어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전공대 설립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오늘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대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된 자료를 집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공대 설립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내세우는 민주당 의원들과 한전공대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치열한 설전이 예상됩니다. 한편 한전공대 범시도민 지원위원회와 광주전남 5개 상공회의소 등은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성명서를 내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는 정말 춥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도 광주의 아침 기온 10.1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은 지금보다 13도가량 오른 23도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도가량 높긴 하겠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도는 기온이고요. 요즘 체감적으로도 일교차가 크게 느껴지는 만큼 옷차림이나 건강관리에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밤사이 지표가 냉각되면서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겠고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한편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북상 중입니다. 이번 주말쯤 일본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내일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바람이 점차 강해져서 모레에는 순간 풍속 최대 18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는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흑산공항 건설 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 막혀 여러 해 동안 표류하고 있습니다. 흑산도 주민들은 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공항 예정 부지를 공원 구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흑산도. 날이겠지만 먼 바다는 파도가 높아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한 달 동안 열흘 넘게 발이 묶였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 날 저희가 발이 묶였거든요. 이렇게 묶이고 나면은 이 안에서는 사고가 나도 사람이 죽어도 사실은 밖에하고는 단절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서. 1년에 3분의 1은 반나절 이상 선박이 통제되면서
주민 불편은 물론 관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흑산공항 건설이 추진됐고 지난 2013년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도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환경성 등의 문제로 번번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금 흑산공항이 이제 추진된 지가 수년이 됐습니다. 근데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뭐 철새보다도 못하냐 그렇게 주민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해 10월 심의가 중단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를 더 분석을 제시할 것이고요. 이에 연계해가지고 환경성 분야는 방금 철새 보금자리 사업이라든가 안정화 사업을 위해서 더 정밀한 데이터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흑산공항 예정 부지는 지난 2010년 국립공원 구역 해제 대상이었지만 당시는 국립공원 구역에도 공항 건설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전치됐었습니다. 흑산도 주민들은 다음 달 청와대와 환경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흑산공항 예정 부지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올가을 세 차례의 태풍과 잦은 강우 등으로 피해를 본 벼에 대해 정부가 산물 벽까지 모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건조 벼로만 매입할 경우 농가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산물 벼도 매입하기로 했고 일반 공공 비축 및 매입과 달리 품종에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세 차례 태풍으로 35,491헥타르에서 벼 쓰러짐과 수바라 등의 피해가 발생하자 이를 모두 정부에서 매입해주고 등 외품 가격도 인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광주와 전남에서 7곳이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동구 서남동, 인쇄 문화마을 조성 사업을 비롯해 3곳이, 전남에서는 담양군의 문화생태마을 사업 등 4곳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는 각각 4년에서 5년 동안 100억 원에서 1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돼 주거환경 정비 사업과 지역에 맞는 특화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난 여름 광주교대학생이 교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자동차에 치여 숨진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는 재발 방지를 위한 기구를 만들고 경찰과 관할 구청에 사고 예방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새벽 광주교대 2학년 박모 씨가 교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사고를 내고 도주한 28살 백모 씨는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 속도로 이 도로를 지났습니다. 학생들은 이곳 교문 앞 도로에서의 또 다른 안타까운 희생을 막고자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특별팀을 꾸렸습니다. 박 씨 사고가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공감한 학생들은 매주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학생들은 두 달 동안 경찰과 지자체에 학교 주변 도로의 음주운전 단속 강화와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은 교문 앞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모르는 학생에게 이를 알리는 등 추가 사고를 막을 자체 홍보 활동도 했습니다. 최소한 같은 학교의 학우로서 그리고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경찰은 학생들의 요구에 사고 재발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이곳에 과속단속 카메라와 무단 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막을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평상시에도 심야 시간 외에도 저희들이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를 상시 운영해가지고 운전자들의 감속을 유도하고 있고요. 광주교대 앞을 지나는 필문대로와 서암대로에서는 지난 두 달 새 사망사고가 5건 잇따르며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학우의 죽음에 공감한 학생들의 외침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보행 노인의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곳은 쌍촌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쌍촌동 한 아파트 정문 인근 도로에서 모두 9건의 보행노인 교통사고가 발생해 전국에서 9번째로 많았습니다. 또 양동시장역 부근과 백운교차로 등 5개 지역에서 5건 이상의 보행노인 교통사고가 발생해
노인보호구역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영광군 염산면의 한 선착장에서 54살 김모 씨가 혼자 낚시를 하던 중 바다로 떨어져 실종된 것을 다른 낚시객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경비 구조정 4척을 동원해 27시간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한글을 읽지 못하는 초등학생이 있을까 하시겠지만 100명 중에 4명은 글을 잘 읽지 못하고 도서 벽지로 갈수록 그 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당국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에 대한 한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 국어 수업이 한창입니다. 말의 재미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끝말 읽기와 말 덧붙이기 과정을 아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놀이를 하듯 즐깁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된 지난 2017년부터 달라진 초등학교 국어 교육 모습입니다. 개정된 교육 과정에 따라 초등학교 1, 2학년 한글 교육이 68시간으로 기존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1학년은 한글 읽고 쓰기 등 기본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서 받아쓰기 등이 사라졌고 2학년은 학생 개별 심화 지도 과정이 추가됐습니다. 처음 오는 학교 오는 학생들이 한글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한글을 이제 학교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전라남도 교육청 조사 결과 전남 지역의 읽기 곤란 학생은 전체 초등학생의 3.4%인 540명. 도서벽지와 농어촌 지역이 많아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도 이들 학생들의 한글 책임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난독증이 의심되는 학생들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도움을 주고 있고 읽기 부진 학생에 대해서는 맞춤형 개별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2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수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한글 교육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읽기 곤란 학생들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돼 교육당국의 해법 찾기에도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문을 닫는 학교가 전국 최고 수준인 가운데 폐교 활용률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문을 닫은 학교는 138곳으로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폐교의 활용률은 크게 떨어져 방치되고 있는 학교는 42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공지능과 드론,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미래 경쟁력을 갖춘 광주 지역 유망 기업들이 미국 실리콘밸리 도전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과 함께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하고 있는 광주 지역 7개 유망 기업들이 현지 벤처 캐피탈 업체 SOSV에서 최근 투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SOSV는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의 시제품 생산과 투자자 발굴 등 창업 초기 단계를 지원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 회사로 광주 지역 기업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1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주제는 치유 도시 화이트 매직 시티인데요.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정책연구교류 팀장과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주제가 치유 도시더라고요. 어떤 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안도감이 찾아올 때 치유된다고 말하잖아요. 네. 네, 미디어아트를 통해 고단한 현실 세계를 잠시 잊고 네, 그 너머의 세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담긴 주제인데요. 이번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에서는 공부하는 미디어아트보다는 보고 느끼고 좋아하는 미디어아트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네. 또
또 이번 개막 퍼포먼스에 가수 솔비 씨가 참여한다고 해서 화제를 모으더라고요. 네, 음악하는 솔비지만 네, 미술 작가로서 이름은 곤지안입니다. 네. 네, 음악하는 솔비와 미술하는 곤지안이 스스로 협업하는 셀프 콜라보레이션 시리즈입니다. 하이퍼리즘 바이올렛을 선보입니다. 네. 네, 퍼포먼스 페인팅인데요. 며칠 전에 프랑스 파리의 현대미술 축제입니다. 라니 블랑시에 참여를 했어요. 아. 예, 현지로부터 굉장히 아름답고 재밌다라고 하는 찬사를 받았는데요. 네, 네, 가수이자 곤지안 작가는 예술을 하게 된 동기를 위로와 치유라고 했습니다. 네, 삶을 포기하려던 순간에 다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 하늘의 선물. 이제는 개인의 치유가 아닌 세상의 치유를 위해 미술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 작품이 설치가 되니까 골고루 아주 둘러볼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주목할 만한 전시가 있을까요? 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펼쳐질 빛 네. 오브제가 기대가 됩니다. 네, 네덜란드 팀 토의 반딧불이 들판이 굉장히 시적이던데요. 네. 네, 첨단 테크놀로지를 통한 아날로그적 정서가 매력적입니다. 네, 그리고 미디어 월에서 선보이는 이배경 작가의 작품 연기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권과 다름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 특별전도 살펴볼 만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전시에서 작품 속으로 관객들이 직접 들어가 보는 네.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관객과 미디어 아트가 하나 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진시영 작가의 작품인데요. 네. 아시아문화전당 복합 6관 열린마당에서 펼쳐집니다. 다면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 건물 외관하고 네. 계단하고 바닥하고 이 모든 것을 연결해 시도하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단초점 렌즈 12개 채널을 하나의 화면으로 연결해서 70m가 넘는 몰입형 영상을 구현한 그런 시도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런 큰 예술 페스티벌이 진행될 때 살펴볼 만한 것이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들이 모이는 네. 그 포럼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어떤 포럼이 열리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 포럼이 이번 주 토요일 12일에 열립니다. 포럼의 기술 발제를 유네스코 파리 본부의 문화정책 및 개발 문화국장 파울라 레온치니 바르톨리가 맞습니다. 네.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를 보다가 주제인데요. 오전 오후 종일로 이렇게 선택 가능한 인터넷 사전 접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광주시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지정된 지 5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유쾌한 전시와 포럼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열리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들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정책연구 교류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수의 최고 관광 명소로 떠오른 낭만포차가 이달 초에 장소를 옮겼습니다. 사람들이 몰리자 소음과 교통민원이 발생해 여론조사를 거쳐 자리를 옮긴 건데요. 손님들과 또 상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강서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낭만포차가 종화동 해양공원에서 거북선대교 아래로 이전한 건 지난 3일. 평일 이른 저녁인데도 거북선대교 밑은 화려한 조명과 인파로 북적입니다.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부산에서 사실 이 딱새우회를 좀 접하기가 힘든데 정말 맛있고 예, 가격 대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새로 이전한 낭만포차 중앙에는 탁 트인 공간이 있어 어느 위치든 밤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전 장소보다 쾌적해졌다는 평이 많습니다. 저기는 좀 지저분하고 좀 조금 앞에 상가들도 많고 조금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좀 애들이 뛰어놀아도 될 정도로 더 좋은 것 같아요. 상인들도 장사가 수월해졌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마다 상하수도와 전기시설이 갖춰지면서 예전처럼 좁은 도로 위에서 음식을 준비하느라 고군분투할 필요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난장에서 저희가 이제 막 요리를 하고 보면 뭐 도로가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뭐 매연이나 먼지나 이런 부분에서 음식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갖춰진 공간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위생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지만 다리 밑이라는 위치 특성상 바람이 많이 불고 아직 화장실이 완비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혔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맞아요. 불어요. 이게 옮겨졌다고 하는데 다리 밑이라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밤바다를 즐길 수 있어 여수의 주요 관광명소로 꼽히고 있는 낭만포차. 새롭게 시작된 낭만포차가 기존에 지적받던 문제를 해결하고 옛자리의 명성을 이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캄보디아 등 세계의 거리극을 만날 수 있는 무대가 광주에서 펼쳐집니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5.18 민주광장에서 세계 최고의 거리극을 만날 수 있는 2019 ACC 광주 프린지 인터내셔널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11편의 거리 예술 작품이 선보이는 이번 축제에는 인간 모빌과 여우와 두루미 등 다양한 주제의 거리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국립 광주국악원 유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국악인과 국악 관련 학교 교수 등 각계 전문가 20여 명으로 유치 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또 국립국악원 소속의 국악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조만간 연구 용역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한말 호남 의병 최대 격전지인 광주 어등산 일대 호남 의병 기념관이 들어섭니다. 광주시는 국가보훈처의 현충시설로 지정된 어등산 일대 총사업비 380억여 원 규모의 호남 의병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향과 기념탑 등 추모시설과 전시 관람시설 등을 갖춘 호남 의병 기념관은 교육과 정보, 오락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부당 노동 행위 인정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신청된 359건의 부당 노동 행위 구정 신청 가운데 5%에 불과한 18건만 부당 노동 행위로 인정됐습니다. 이는 전국 지방노동위원회 13곳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로 화해를 통한 권리 구제율 역시 전국 평균 21.8%보다 낮은 12%에 그쳤습니다. 고대 마한인들의 삶과 문화를 들여다보는 나주 마한 문화축제가 내일부터 4일간 국립 나주박물관 일대에서 열립니다. 11일 나주 원도심과 나주박물관 축제장에서 화려한 행진 퍼레이드를 통해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요. 마한시대의 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마한 군무대회부터 옛 마한인들의 생활을 체험하는 테마 행사장까지 운영됩니다. 반남면 고분군 주변 부지에는 1km 구간의 코스모스 산책로도 조성됩니다. 김치 경연대회 수상자들에게 전통 김치에 대해 배워보는 프로그램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광주 김치타운에서 열립니다. 김치를 직접 담궈볼 뿐만 아니라 김치의 역사, 문화 등도 배울 수 있는데요. 선착순 20명까지 참여할 수 있고 광주 김치타운 관리사무소에 전화 접수하면 됩니다. 내일 저녁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는 광주시립교향악단 살롱음악회 가을연가가 열립니다. 퀸, 이문세 등 80년대 사랑을 받았던 가수들의 노래에 클래식을 더한 무대가 될 예정인데요. 광주문화예술회관 누리집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광주 전통문화관에서는 한국춤연구회와 JD 크루가 함께하는 퓨전 국악공연 심청이 돌아왔다가 진행됩니다. 심청과 판소리에 스트릿 댄스 퍼포먼스가 함께하는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구성되는데요. 2019 무등 울림 축제와 함께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요즘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나 고민 많이 되시죠? 아침 저녁으로는 춥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한낮에는 또 제법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주의 아침 기온은 10.1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은 지금보다 13도가량 오른 23도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도가량 높긴 하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도는 수준이고요. 요즘 체감적으로도 일교차가 크게 느껴지는 만큼 옷차림이나 건강관리에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만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겠고요. 오후부터는 차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한편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북상 중입니다. 이번 주말쯤 일본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반도에 직접적인 타격은 없겠는데요. 내일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은 불겠습니다. 바람이 점차 강해져서 모레에는 최대 초속 18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안전사고나 시설물 관리에는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10도를 밑돌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3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무안의 낮 기온은 22도, 강진은 24도를 보이겠고 순천의 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만 많거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점차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